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아멘. 저는 아직도 암 투병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을 저는 암 환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수술도 참 힘들었지만 항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이었지만 암 투병하면서 산 삶이 다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가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끔찍한 그 암투병이 저에게 가져다 준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아세요? 제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죽음을 생각했지요. 그래도 늘 조금 거리가 있는, 나하고는 아직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좀 멀찌감치 있는 죽음을 늘 생각했지, 코앞에 다가온 죽음, 내 죽음을 실감한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근데 암 선고를 받고 암 투병을 하면서 죽음은 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지난 4년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삶이 잘 정돈이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는 일도 제가 많이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머지않아 죽을 사람이 세상 욕심 부려서 뭐 하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니까 욕심이 줄더라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삶에 대한 좋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잘 살아야지. 뷰티풀 랜딩 해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죽음을 생각하고 산 4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삶을 건강하게 하고 도리어 아름답게 하고 조금이라도 훌륭하게 한 면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암이 주는 생각지 못했던 유익이 아닐까 하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명언입니다. 늘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죽음을 잊고 살면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욕심 부리고 죄 짓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아서 죽음을 늘 기억한다라고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교회 개혁한다고 그러다가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 깜깜한 절벽에 맞다들린 것처럼 절망적인 삶이었을 때 제게 힘을 준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난너 죽는 꼴못 봐.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든 너는 살린다. 그 마음의 음성을 들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저한테서 솟아났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는 분이시지. 이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제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가끔 그것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잊었다.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사랑하시겠냐? 이런 착각을 자꾸 불어넣어 주지만 우리가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때문에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신다. 이기지 못하신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쪽에만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잊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악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세상 쫓아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죄의 유혹이 많아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것을 자제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지금 1장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시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밀 수 있고 돌이켜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반듯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경외가 뭐예요? 공경하고 외는 두려워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귀히 여기는 말씀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것이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데 내 인생의 건축을 어디 위에다 했느냐는 거예요. 그 터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터 위에 세워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삶이 불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 세상에 있는 것들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실 때 그것은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어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 못 얻는다는 소리예요. 다 불타 없어졌으니까 내 구원이 불탄 구원처럼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내가 어디 위에 내 삶을 건축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건축이 아름다워지고 튼튼해지고
훌륭해질 줄을 믿습니다. 심판을 생각하고 살면 삶이 반듯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심판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면 여러분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부터 사는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살면 죽어서 심판받은 후에 갈 지옥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사는 것과 같은 축복 받고 누리고 사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이 그다지 생각처럼 멀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늙었고 청년들은 젊었어도 그래봤자 몇십 년 차입니다. 잠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음을 잊어버리면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냥 괜히 겁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함부로 죄짓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즘 날기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심판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유혹받는 약한 존재들이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함으로 함부로 죄짓는 것 두려워할 줄 알게 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로 이 땅에서도 천국 사는 복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 무시하고 함부로 살았던 삶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므로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